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분이 오셨는데요. 크게 이루라고 이름도 대승이라고 해줬는데 사실은 질문은 이겁니다. 저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뭘 하려고 하면 급부터 난답니다. 급부터 난다. 왜냐하면 제대로 안 될까 봐 혹은 잘못될까 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성격을 고칠 수 있을까요? 특히 부관 이 다급함, 절박함, 절실함 이런 자체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성격을 고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운명이 여러분의 성격에 고치지면 운명을 바꿀 수가 있겠다. 이 성격을 바꾸려면 여러분 행동을 바꿔야 되고 여러분 행동을 바꾸려면 여러분 행동의 출발점인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려면 마음부터 다르게 먹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마음을 바꿔 먹어서 생각이 달라지니까 행동이 바뀌고 그래서 내 성격이 변화가 일어나서 운명까지 바꿔놓게 되는데 이런 사람은 성격을 어떻게 바꿀까요? 이 말이에요. 성격을 어떻게 바꿀까요?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성격 바꾸면 운명도 바뀌니까. 자, 여기 참고를 하시고. 그러면 왜 다극함과 절박함이 없나? 요거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지구에 와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사람의 몸을 받았는데 몸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안 해서 그렇다. 이 몸은 한계가 있다. 한계. 뭐? 밤새 안녕한다. 밤새 안녕하면 절박함, 다급함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놓치면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소극적이고 수동적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몸을 받으러 왜 왔나? 이게 몸을 받으러 왜 왔나? 왜? 몸을 빛나게 쓰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빛나게 사용하기 위해서. 몸을 빛나게 쓰려면 제일 먼저 이 몸이 밤새 안녕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지 몸을 빛나게 씁니다. 이걸 놓치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내가 몇십 년 살겠지 해가지고 이렇게 다급함, 절급함이 없이 늘어지고 뭐 시키면 겨우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동적으로 주도하여 하지 않는다. 근데 그동안 이 지구 역사의 인류를 살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80% 이상이 심지어 어떤 통계는 이렇게 90% 가까이 이분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밤새 안녕한다 이거를 전혀 생각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덕분스쿨에서 저와 함께 공부하는 분은 제가 늘 강조하죠. 저는 제 밑바닥에 늘 밤새 안녕이 있었기 때문에 절박함이 있고 다급함이 생겨서 누구보다도 더 시간을 빛나게 쓰는데 온몸을 던졌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심지어 제가 이야기하죠. 제일 먼저 제가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빛나게 써야 된다. 시간 빛나게 써서 제일 먼저 공부한 게 잠 공부를 했다. 저는 잠. 잠을 우리가 꼭 자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최소로 줄이고 잠의 질은 높일 수 있나. 그래서 이걸 제가 집중 훈련을 했다. 그죠? 심지어 하루에 50분도 막 연습한 날이 있어요. 뭐 자고 싶다면 딱 잠이 오고 일어나고 싶다면 딱 일어나고 이런 거를. 왜? 잠자는 것 때문에 모든 일이 여러분 해보시라고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을 제일 먼저 해결해야지 여러분들 삶이
이렇게 시간을 빛나게 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몸뚱이에요. 몸뚱이가 착착착 돌아가야 된다. 즉 유연하셔야 돼요. 몸뚱이가 유연하셔야 돼요. 그래서 몸뚱이가 유연하려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요가를 하셔야 돼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 딱 하고 그때부터 요가를, 이 지구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수행하는 저 인도나 이런 사람 말고 그 당시에 요가 이런 건 잘 모를 때 그때부터 제가 요가를 했어요. 저 요가는 지금 40년이 넘었으니까요. 뭐 몸이 빠딱빠딱 이렇게 뭐 벌떡 일어나서 퍼뜩 하고 즉시 이게 되려면 몸이 유연해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뭐 하고 있는 게 지금도 이걸 가지고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학교는 제자들 다 기본적으로 다 이거 하라 그러네요. 요가 필수예요. 필수. 왜? 몸이 유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경직돼요. 굳어져서 자꾸 뭐 수용을 잘 못해요. 누가 뭐라고 알았어요 뭐 이렇게 부드럽게 못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요가를 꼭 하라고 안내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간과 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요 좋은 인연을 만나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좋은 인연을 만나서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어마어마히 중요해요. 밤새 안녕한데 뭘 해보려면 여러분들이 좋은 인연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이루어져요. 근데 좋은 인연의 도움을 못 받잖아. 그럼 여러분 해보세요. 되게 힘들어요. 오히려 심하면 방해를 받아서 더 어려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삼박자로 지구에 몸을 받아온 사람은 첫 번째 시간을 빛나게 써야 된다. 왜? 밤새 안녕하면 끝이니까. 두 번째 그러려면 몸뚱이가 빠딱빠딱 움직여야 돼. 세 번째 좋은 인연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시너지가 나요. 이 삼박자를 갖춰서 여러분들이 가면 뭐 절박하면 다급하면 금방 있죠. 뭐 밤새 안녕하니까. 이걸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보너스를 받았어요. 지금부터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예. 여러분 알죠? 세월을 기다리지 말라고 세월호라는 이름으로 그것도 18세 고등학생들이 예? 아주 어른도 되기 전에 그것도 300명이 넘게 그것도 한꺼번에 받아야 해요. 우리 세월호 침몰해서 기억이 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말 전 세계도 나갔지만 대한민국 사람한테 큰 풍문을 한 거예요. 밤새 안녕을 아무리 젊어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제발 몸뚱이 받아온 우리가 시간을 빛나게 몸을 빛나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어마어마한 큰 부분을 그것도 막 계속 10년 동안 계속 세월호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뭐 노란띠 매기도 하고 뭐 데모하기도 하고 뭐 계속 우리 사회에서 제발 눈 뜨라고 뭐 밤새 안녕할 수 있다. 이걸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데도 아직도 이거 생각지 않은 사람 많아요. 뭐 우리 자식이 안 해서 이렇게 하고 내피도 신경도 안 쓰는. 그건 우리 자식 떠나서 누구나 밤새 안녕할 수 있다는 큰 가르침이에요. 지금도 이게 유효하게 여러분 가슴에 살아있어야 된다고요. 나도 오늘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딱 눈 뜨잖아요. 감격해야 되고 오늘 또 저에게 숨쉬게 해줬다고 막 이렇게 출발이 돼야 된다고요. 그럴 때 어찌 다급함 절급함 이 수동적이면 속이죠 살겠어요. 살아라 해도 안 돼요. 오늘 하루 내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살 때 세 가지로 산다고요. 내 옆에 있는 인연과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인연들을 소중히 하고 고맙다 하고 그 다음에 뭐든지 내가 도와줄 게 없나고 살피게 되고 뭘 해달라고 아이고 할 수 있어서 고맙다 그러고 막 만약에 누가 도와주면 막 해줘서 고맙다고 이런 삶을 산다고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예. 이제 뭔가 감이 잡혔어요? 네. 그 과정에 잠생명 재결이 돼야 된다는 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해결해 이게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해보시라고요. 네, 그래서 왜 몸과 함께 가기 때문에. 네, 여러분 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